감사합니다. 아 진짜 여기 사진 찍기 좋은 조명이네. 그치? 진짜 못 찍는다 너. 왜? 어때 내 사진? 뭐 비슷비슷해. 어, 잘 찍는 사람 없어. 음식 사진 나 잘 찍는데? 뭐 하는 거야? 어 이거다 이거다 이거 남았지? 조명을 조금 옮겨봤어요. 짠하다 짠한 거 마셔야 됐다. 짠! 아, 잠깐 뭐 하나 하자. 청춘은 바로 지금! 청춘은 바로 지금! 청춘은 바로 지금! 청춘은 바로 지금! 청춘 여기 있지. 달라 달라. 하나 둘 건강하자. 건강하자. 우리 먹자 이제. 먹자. 아니요. 잘 먹겠습니다. I love 양파수. 왜? 누나. 누나. 너무 맛있다. 맛있어. 아, 이 노래 너무 좋다. 오랜만에 들으니까. 열쓰니까 되게 반갑다. 심포니야 이거? 레더비, 레더비. 우리 데뷔조 때야. 와, 우리 언제 이번 방에서 LA 왔지? 레슨 이외에도 우리끼리 보낼 시간이 이번 방이 많아. 먹고, 자고, 연습하고, 스트레칭하고. 진짜 재즈랑 아크로바틱이랑. 아, 너 그거 아니었냐? 앞으로 맞아. 이렇게 해서 다리 이렇게 거였어. 들려? 그 가마 하라고. 야, 이거 안 돼. 나 얘 무슨 일 있는 줄 알았는데 원터 있었어. 버거운데 뭔가 이건 나의 신체적인 좀 시간을 막 연습을 많이 넣었는 게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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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it. Thank you. 시금치. 나 이거 너무 먹고 싶었잖아. 진짜 나 저번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였지. 내가 시켰어. 잘 먹겠습니다. 뭔가 맛있을 것 같아. 응, 맛있을 것 같아. 아, 나 비계 좋은데. 이거 먹을래, 언니, 여기 거? 어, 좋아. 아스파라거스랑 맛있어. 진짜 맛있는데? 이번에 미국 왔을 때 알아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잖아. 맞아. 너무 신기했어. 그게 진짜 신기했어. 뭔가 전이랑 제일 다른 거? 제일 크게 체감하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인 거 모르고 그냥 그러는 줄 알았는데 정말 우리를 알고서 알아봐 주시는 거였어서 너무 신기했어. 그리고 LA 사람들이 진짜 호응이 좋아. 우리 어떻게 아시지? 내 이름을 알아. 너무 신기해. 하이. 근데 이거 있지라고 했어. 뭔가 열심히 산 거 인정받는 느낌? 아, 난 그리고 케이팝이 이렇게나 컸구나. 나도. 너무 실감났어. 팬분들이 당연히 여기도 많은 건 우리도 알지만 가장 궁금했던 건 실제로 돌아다니면 사람들도 아는 정도? 대중적인지. 맞아. 그런 게 궁금했는데. 맞아, 나 이번에 전성 매진됐을 때 너무 신기했어. 나 사실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 그냥 아니 우리 드디어 약간 미찌들 좀 많이 만나러 간다.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축하한다고 전성 매진이라고 그 포스트에 솔드아웃 솔드아웃 약간 보고 싶어했다가 난 그게 너무 좋았어.
일단 콘서트가 좀 괜찮았어. 근데 우리가 걱정을 너무 많이 했죠. 진짜 많이 했는데 그것보다는 다행히 괜찮았었는데 나도 약간 그 생각이었어. 난 걱정 뭐야? 난 첫 나는 콘서트 첫 번째 날 첫 콘서트의 첫 무대잖아. 죽을 뻔했어 진짜. 나 못할 것 같았지. 딱 이거였어. 이틀째가 확 오더라. 이틀째가 몸에 힘이 안 들어. 잘하고 싶은데 긴장도 풀려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몸이 안 따라주는. 난 약간 그거였어. 해보니까 되네 싶었어. 나도 하니까 되네 딱 그 느낌이었어. 난 첫 콘서트 날 욕심이 생기서 더 큰 데에서 하고 싶다는. 아 맞아. 그거는 맞아. 노래 부르면서도 그렇고 우리 멘트 칠 때도 그렇고 우리 엔딩 때 이제 올라가면서 밑을 보고 할 때 물론 그 당시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지만 정말 더 큰 데에서 이걸 본다면 얼마나 더 눈이 부시고 아름다울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더 많은 미치를 보고 싶다. 어. 왜냐면 앵콜 때 우리가 막 뛰어다녔잖아. 더 많이 맞아. 소통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난 약간 내가 크게 웃으면 앞에 사람들도 똑같이 따라서 크게 웃는 게 뭔가 너무 신기하고 약간 벅찼어 뭔가 되게 약간 신기했어 그냥. 만들어질 수 있구나 약간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통할 수가 있어. 그런 거를 뭔가 콘서트 때 처음 느낀 것 같아. 그리고 우리 두 달 뒤면 다시 여기 와. 투어? 투어 때문에. 투어. 그리고 LA를 아이씨 뮤직비디오 찍으러 오고 케이크 하나로 오고. 맞아. 생각보다 많이 왔어. 맞아. LA가 우리한테 약간 좀 나름의 우리 팀한테 의미 있는 장소네. 맞아, 많이 왔어.